특별한 식성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안녕하세요. 자, 돼지에 죽고 돼지에 산다는 지순의 가족입니다. 오늘도 돼지고기 한 상 가득 푸짐하게 먹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돼지 요리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떠세요? 끝났는데요? 첫 번째로 남자에게 참 좋다지요. 마늘과 부추를 품은 돼지말이찜. 먼저 간장 양념에 고기를 이렇게 재워뒀다가 예. 자, 그 위에 전분가루를 묻힌 부추와 마늘을 올리고 그 다음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주는데요. 아유, 맛있겠네요. 자, 전분가루와 재료끼리 잘 묻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대로 찜통에 넣고 10분만, 예, 이 정도만 기다려주면 별미가 되겠네요. 예, 아빠를 위한 보양식 마늘, 부추, 돼지말이찜 완성! 남자들에게 좋은 거 다 들어갔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메뉴입니다. 네. 먼저 삶은 이 돼지 껍데기, 이걸 먹기 좋게 삶은 이후에 채 썰어 줍니다. 자, 아유, 그리고 취향에 맞게 각종 채소들도 함께 채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여기에 매콤한 겨자 소스를 곁들이면 냉채 족발을 뛰어넘는 알싸한 매력의 냉채 돼지 껍데기. 칼로리 걱정 없고 피부에도 좋겠죠? 다음은 편식심한 아이들을 위한 비장의 요리라고 하는데, 자, 애호박의 속을 이렇게 쏙쏙 파냅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자, 그리고 잘게 썬 애호박 속과 각종 채소들을 다진 돼지고기와 버무리는데요. 예. 자, 이제는요, 이 애호박을 고기와 채소로 다시 쏙쏙 채워주고 달걀과 밀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노릇노릇 튀기면, 자, 맛과 영양으로 꽉 찬 애호박 고기전이 완성됩니다. 참 예쁘게 만드셨네요. 호박. 예, 이 조만간의 매력으로 가장 모두의 취향을 저격한 돼지고기. 정말 맛있겠죠. 잘 먹네요, 잘 먹네요. 아, 잘 먹어요. 어때? 맛있어. 아, 아이들 먹일 때 좋군요. 최고. 최고. 이렇게 돼지고기를 즐겨 먹다 보니 냉장고에는요, 부위별 돼지고기가 항시 대기 중입니다. 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그래서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제 뭐 돼지고기 전문가가 다 된 주부 호영 씨. 고기를 고르는 기준도 아주 깐깐하거든요. 그냥 먹을 거면 더 좋은 거 먹어야죠. 가족들한테 더 좋은 재료. 이런 마크들 좀 보는 편이에요. 무항생제, 축산물, 뭐 친환경. 소중한 가족을 위한 엄마의 선택. 동물복지 인증 돼지고기. 이거 뭐가 다를까요?